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유희종입니다. 오늘은 행복을 가득 충전하고 V리그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GS 칼텍스를 찾아왔는데요. 지금 뒤쪽에 선수들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과연 누가 저희들을 반겨줄지 지금부터 만나러 가보시죠. GS 칼텍스의 삼각편대 강소휘, 이소영, 표승주 선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세 분의 공통점이 딱 있더라고요. 네. 혹시 뭔지 아세요? 얼굴 이쁜 거? 공통점은 1라운드 1순위 신인 드래프트 그리고 신인왕. 박수. 10년 10, 11 시즌 12, 13 15, 16 15, 16? 그쵸. 네. 드래프트 때 혹시 기억나세요? 네. 네? 사진 같은 거 내지 마세요. 강소희 선수 기억나세요? 네. 받은지. 네, 완전 후덕해갖고 볼살이 엄청 통통했어요. 그 모습이 후덕한 모습이었어요? 네. 아, 정말 완전히 말라가지고. 근데 압도적인 1위로 신인왕들을 받으셨단 말이에요. 뭐 희진 언니나 정하나 다 잘했던 선수들이 한 시즌을 쉬었기 때문에 저한테 그런 과분한 기회가 온 것 같고. 아, 꼬박꼬박 희진 언니라고 해주시네요? 네, 이제 해주기로 했어요. 방송에서 하도 막 자꾸 얘기해가지고. 뭐라 그랬어? 네, 해주려고요, 희진 언니. 그리고 이소영 선수도 기권 한 표 제외하고 압도적인, 그렇죠? 거의 뭐 만장일치. 그리고 강소희 선수도 김연경 선수에 이은 두 번째 만장일치 신인상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촬영을 박수. 신인왕을 받으면 상금을 받잖아요. 상금 뭐 하셨어요? 저 그때 도로공사 있을 때라서 그때 같이 언니들이랑 맛있는 거 사 먹고 회식했어요. 저 부모님 드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쏘거나 하지 않고? 저희는 그냥 자주 같이 먹고 하기 때문에. 효녀 인정. 네. 네. 강소희 선수는? 저도 그때 치킨이나 피자 이런 거 먹고 남은 또 그냥 엄마 드렸어요. 아, 쏘거나? 세 선수가 닮은 점이 이렇게 많습니다. 저희 그래서 준비한 코너. 자, 연습 질문 한번 이제 드릴 텐데, 제 이름은 무엇일까요? 잠시만. 2, 3, 4. 자신 없잖아. 정말 이러지 마세요. 네, 좋아요. 네? 죄송해요.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형, 돌려주세요. 무릉. 표승규 선수 유희종. 내 성도 틀렸어. 윤 아나운서님 뭡니까? 아, 표승규 선수 제가 앞으로 중계할 때 참고할게요. 칭찬 많이 해드려야지.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하철 3호선 이름. 뭐 이렇게 하면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틀려? 돌려주세요. 아, 동대입구역 정답. 표승주 선수 장충이라고 썼어요. 장충역이 있나 나 지금 순간. 저 약간 이러시면 안 돼요. 네, 아셨죠? 예. 용인 경전철 역 이름. 1, 2, 3, 4, 5. 돌려주세요. 오, 기흥역, 기흥역. 포랜드. 아, 나 뭐라고 하려고 하나. 기흥역도 안 돼. 아, 자유시간에 좀 브랜드 좀 데리고 가세요. 맞아요. 네, 가자. 자네가 좀 가고 싶어 하잖아요. 가자, 티스프레스 타러 가자. 좋아, 좋아, 좋아. 자, V리그 여자부 최고의 공격수. 1, 2, 3, 4, 5. 자, 하나, 둘, 셋. 돌려주세요. 아하! 이소영, 강소휘. 내 우리 팀이라고 이렇게 딱 적어놓는데. 아니, 야적었다고. 내 소희야 좀 서운하다. 내 이름은 아니, 내 이름 하나도 안 났네. 솔직히 누구 적으려고 그랬었어요? 아, 효진 언니 적을 거 같아. 야! 양효진 선수를. 그래, 인정, 인정, 인정. 알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가수 샤이니의 멤버 중 한 명을 써주세요. 1, 2, 3, 4, 5. 같은데, 샤야. 돌려주세요. 아하! 민호 미 온유! 아, 이럴 수가요. 저희가 이 질문을 준비한 이유가 있어요. 이소영 선수가 키시를 좋아한다고 저희가 알고 있어서 한번 질문을 드렸는데
모르셨어요 혹시? 네. 표성준 선수. 저는 네, 전 소영이가 그 정은지 좋아하는 거 맞아요. 정은지. 근데 키 씨를 좋아하는 거를 모르셨던 옛날이었던 거죠. 아 옛날이었어. 지금은 안 좋아. 네. 하영이 팬들 지금은 안 좋아한다고. 네 그러시네요. 알겠습니다. 고기는 삼겹살, 목살, 항정살. 1, 2, 3, 4, 5. 됐습니다. 돌려주세요. 아하! 삼겹살, 삼겹살, 목살. 이거는 뭐 개인의 취향이니까. 겐치 존중. 네. 예. 취향은 존중해드리겠습니다. 네. 우동, 라면, 냉면. 1, 2, 3, 4, 5. 아우, 쉽게 나왔어요. 돌려주세요. 라면, 라면, 우동. 우동을 쓰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혹시? 갑자기 따뜻한 국물. 아니, 라면도 국물은 따뜻하잖아요. 아까 오뎅 막 들어가 있는 우동 이런 거 따뜻, 추운 날 막 먹는 거 좋아하거든요. 미안해. 괜찮습니다. 세 분의 취향은 다를 맞아요. 수 있으니까. 먹는 거는 맞은 건 있어? 아니. 하나도 없죠, 여태. 예, 안타깝습니다. 그래, 동대 있고. 아, 동대 있고. 그것도 틀릴 뻔했어요. 강충력? 예. 이번엔 팀에 대한 애정도는 어떨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기름. 아, 기름. 장충체육관. GS 칼텍스. GS 칼텍스 똑같은 거 하나. GS 칼텍스 똑같은 거 하나. GS 칼텍스에 대한 연상되는. 아, GS 칼텍스. 아, 우리 지금 설명을 이해 못 하셨으니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름. 장충체육관. 어리다. 주유상품권. 어려워. 생각 안 하는 거. 초록색. 주황색. 어? 울렸어요. 강소희 선수에게 당첨이 됐습니다. 연습 게임이었어요. 아, 영상이다. 사회생활을 얼마나 잘하는지 차상현 감독입니다. 두 번째 제시어. 오빠 리더십. 잘생겼다. 키 크다. 남자답다. 배우 닮았다. 등치 크다. 수트핏이 좋다. 이거 니 친구. 아유, 얼굴이 새까맣다. 더 이상 없어요? 평소에 잘해준다. 이렇게 와시갔다. 무섭다. 표승진 선수 당첨! 아니 그렇게 얘기할 수 없었어요. 감독님 서운하시겠다. 이소영 선수 잘생겼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차상현 감독님 혹시 이상형인가요? 아니요. 그러니까 차상현 감독님은 잘생기긴 했는데 내 스타일은 아니다. 네. 네. 평소에 잘해주신다고 하셨는데 뭐 어떻게 잘해주시는 거예요? 그냥 되게 편하게 해주시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운동 시간에는 좀 많이 엄하게 하시는데 운동 끝나고 나면 거의 아무런 터치가 없으시니까 수고했어 오늘도 애장품 예, 뭐 주시고 싶으세요? 뭐 갖고 싶으세요? 저희가 물어볼 수가 없어서 예. 네. 저희 팀 쿠션을 드릴게요. 팀 쿠션? 네. 본인의 사인이 들어간 쿠션이랑 파우치 두 가지 드릴게요. 와. 얘기한다니까? 전 거짓말하는 거 제일 싫어해요. 마신 거 사줘야죠. 핑거 펀치 게임입니다. 박수! 여러분은 지금 GS 칼텍스와 함께 충격의 부위를 시청하고 계십니다.